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황주창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이다. 두 번째 시간, 온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가자 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위기시대에 교회와 가정이 사는 유일한 길은 세대통합 목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노아, 아브라함, 다윗입니다. 세대통합 목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세대통합 및 신앙 전수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대를 이어간 신앙의 부흥의 역사를 찾기가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버지는 참 위대한데 그 아들들 때에 무너진 경우가 참 많고 교회사 쪽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천대까지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를 넘어간 신앙의 주인공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청사교회에서 그 일에 도전장을 내고 천대까지 영광을 한번 써보자.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를 지나서 천대 영광의 역사를 한번 써보자. 후대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대하게 세우기 위해서 3단계가 필요한데 1단계는 자녀를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없는 신앙 전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강조했던 교회 사랑 신앙, 목사 존중 신앙, 이걸 참 중요하게 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목사의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 아들, 딸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1단계입니다. 세대통합 목회 2단계는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같은 신앙 수준으로 아브라함만 모리아산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 올라간 거 위대한 겁니다.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이 제물이 되는 과정 속에서 순종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순종을 했는데 아들도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야 된다. 같은 신앙 수준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가 아니라 아브라함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3단계는 같은 신앙으로만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명과 직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목사이잖아요. 제가 늘 이런 도전을 합니다. 목사는 죽기 전에 목사를 낳아야 한다. 장로는 죽기 전에 장로를 낳아야 한다. 목사님이 죽기 전에 목사를 낳으면 그 목사님이 했던 모든 사역과 그 사역의 이 사명의 역사는 개성되겠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목사님이 은퇴하는 과정 속에 교회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리는 것은 다른 목사님이 다른 목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죽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목사를 낳자. 장로님은 죽기 전에 장로님을 낳자.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들, 딸들 세대가 교회를 섬기는데 아, 부흥하지 못해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온갖 지금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가 그 같은 신앙을 존수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가정들이 1단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섬기는 교회에 자녀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를 때 수직적, 수평적 부흥, 성장, 확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서 그런 모델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함을 얻은 노아의 가정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담임 목사의 직분은 직책은 얼마든지 대신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문을 세우고 후대의 영광을 만드는 일은 나 아니면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 직분 감당을 핑계로 저의 경우로 예를 들면 담임 목사를 담임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핑계로 신앙 전수자로서의 소명을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부터 신앙 생활을 잘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제가 세대통합 목회를 실현하게 된 것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중에 깨달음을 얻어섭니다.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부친 목사님, 부친께서 평생 전남 강진에서 목회하셨고 이제 은퇴 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협동 목사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농촌교회 목회하시면서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교회를 잘 섬기면 자녀들이 잘 된다. 부모 당대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잘 세워진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제쳐두고 제가 기억하는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장로님 자녀, 그 권사님 자녀만큼은 정말 잘 되어야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렇지를 못해요. 장로님 자녀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권사님 자녀 중에 이혼한 사람도 있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쳤던 신앙의 원리가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인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저희 아버지 목회 현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자녀뿐만 아니고 목사님 자녀들도 여기에 애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버지가 개척하셔서 목회하셨으니까 작은 교회 시절부터 목사들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시절이 참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든 목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들이 다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래서 목사 대신 국회의원 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시골교회 아버지 목사님처럼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아니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니다.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대형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담임 목사가 아버지. 정말 그 교회 등록하고 싶어서 줄을 설 정도로. 그런데 어찌 그런 교회에 목회하시는 아버지 둔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릎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섬기는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걸 매우 강조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카페도 열었고 빵 공장도 열었고 여러 기업들을 운영하는데 목사님들이 제게 묻더라고요. 왜 목사가 빵을 팔고 커피를 팔게 되었느냐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다음 세대가 머물러서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큰 도시로 다 옮겨가더라고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세대통합 목회 핵심은 같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가능한데 성장하면서 각자의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 가족이 함께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세대통합 목회 신앙전수의 1단계가 자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 했잖아요.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아들, 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를 통해서 저는 그 답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아들, 딸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이걸 너무 중요하게 다루어서 우리 교회 남자 한 존직의 직분자의 경우는
청관했다가 제가 이 내용을 기록을 해두었거든요. 같은 지역에 사는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항존직 분자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가 되시려면 같은 지역에 사는 자녀는 반드시 광주청사교회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며느리, 사위, 아들, 딸 나오지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떠납니다. 그때 아버지들이 그래 너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로 가거라.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 아들, 딸들이 머무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노아에게서 제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가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노아의 가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좀 그려서 다음 세대에게 새겨지고 싶은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아버지가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아들을 낳았고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다. 500세 때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600세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들들을 낳은 후에 100년 가까이, 물론 방주 건조 기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새 아들들을 낳은 후부터 노아가 집중했던 일은 자녀 교육이라기보다는 방주를 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노아는 방주 건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고 아버지가 건조한 방주에 다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노아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방주 건조에 동참했을 것이다. 함께 참여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본래 노아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만든 방주 안에 자녀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은 아버지가 처음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중고차 한 대를 사서 우리 가정 식구들 다 드라이브 한번 하자 할 때 과연 아들, 딸들이 다 그 차 안에 탈까요? 아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 타도 자식들은 안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생 방주를 치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가 난다고 해서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 안에 아들들이 다 부인까지 올라타서 구원을 받습니다. 롯의 가정은 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코자 했지만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가장의 신앙, 부모의 신앙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의 자녀들은 방주 안에 다 들어갔지만은 롯의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오늘날 개념으로 바꾸어 말하면 노아에게는 일관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만 직분자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피트를 대고 육체의 쾌락을 쫓을 때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고 신앙의 원칙을 고수했다. 이것이 노아의 이 자녀들을 방주 안에 끌어들인
피밀 중에 피밀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심판의 날에 다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노아의 위대한 신앙이 기초석을 놓았고 노아의 위대한 신앙이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 부모님을 따를 수 있으려면 가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깨닫고 광주청사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정말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비방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아들들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고 아멘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가정에 돌아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고 교회에서 보여준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일치하지 않아. 당대에 완전한 게 아니고 당대에 너무 불완전해. 주일 아침에는 교회 와서 참 멋진 엄마였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할렐루야 목사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금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사실 목사님 아들하고 장로님 아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제가 왜인가 봤더니 목회자 가정의 경우는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주로 교회 이야기이고 장로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 김 장로는 왜 그럴까? 아 이 장로님은 왜 그럴까? 늘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보다는 정말 힘든 얘기들을 식사하는 중에 가정 모임에서 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에게 장로님은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이 됩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경우는 집에 돌아가면 그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작심을 해야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냥 내버려 둬도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쯤 되시면 교회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에 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목사에 좀 부족한 점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장로님이 아닌가. 그래서 늘 자녀들 앞에서 그 장로님들이 그 목사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들을 자녀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자녀 가운데 장로님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장로님 자녀 가운데 또 이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목회하는 동안에 자녀들 앞에서 우리 장로님의 부족한 점들을 흔한 말로 흉보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뒤에 장모님하고 제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장모님 우리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없는 곳에서 비방하면 안 됩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지가 듣는 게 아니고 낮, 밤, 말 다 우리 아들, 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섬길 때 참 장로의 직을 귀히 여기고 목사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려면 절대로 우리 서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 자녀들이 잘 나오지 않나. 그 이유는 가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주청사교회에서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저는 완벽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관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참 멋진 교회고 감격스러운 교회다. 이런 고백이 교회 안에 있었다면 가정에서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부모의 역할을 참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모범의 역할.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대학을 보내주는 부모님이 아니라 신앙의 모범의 역할을 부모가 해줘야 된다. 배운다는 말에 어원은 흉내낸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목사를 우습게 하는 것이 저는 노아의 길을 걷고 있냐 롯의 길을 걷고 있냐.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사실은 행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가
참 중요하고 성패를 가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높이고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그 부모님 밑에 자녀는 틀림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직까지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그 술도 해결하지 못한 자녀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 때문에 신방을 가가지고 그들을 만날 때 있는데 그들은 저를 처음 보았는데 참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오셨냐고 술을 먹고 있다가 목사님 한잔 하실라냐고 그들에게 가장 큰 대접은 술 한잔 따라주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가 술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를 보고 참 목사님 아주 교회를 아직 출석은 하지는 않는데 너무 목사에 대한 태도가 바르고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왜인가 하고 봤더니 저에 관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받은 거예요. 부모님에게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목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참 제가 기도해 주러 어떤 병원에 갈 때가 있는데 아니 어떤 집 자녀는 저를 보고 쌩 어떤 그런 분위기가 쌩할 경우가 있잖아요. 왜인가 하고 봤더니 역시 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노아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반면에 롯의 자녀들은 욕심을 쫓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결국 노아의 자녀들은 아버지 노아의 길을 걷고 롯의 자녀들은 아버지 롯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순종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체득이 돼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다 준행하는 부모이십니까? 여전히 불평하는 부모이십니까? 저는 비대면 예배 기간은 자녀 구원의 최상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교회 특성상 부모님 따로, 어린이 따로, 자녀 따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비대면 이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자녀와 부모가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잖아요. 이때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부모로서 항상 나중에 방탕하다가 돌아왔던 자녀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부디 당대에 완전한 자로 살아서 온 가족을 방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두 아들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며느리도 얻고 자녀도 낳고 하겠지만은 저는 온 가족이 함께 청사교회를 섬기는 것 전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양가 부모님이 계시고 장인 장모가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힘들지 않느냐. 저희 교회도 며느리들이 종종 아버지, 이 시아버지 섬기는 교회, 시부모님 섬기는 교회 이렇게 어려움을 좀 호소하면서 함께하는 게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되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아버지 어떤 며느리가 아닙니다. 장인 장모와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면 정말 한 가족이 되고 동역자가 됩니다. 저는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간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는 그 길 사랑하는 두 아들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